오늘은 쪽파가 아닌 대파로 가지고 전을 한번 해볼게요. 멀리서 보면 가래떡인 줄. 자, 이렇게 프라이팬 크기만큼 이렇게 잘라서 해볼게요.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갈라줄게요. 얘를. 달겠다. 이게 역시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쪽파전은 많이 먹었는데 대파는 또 처음 먹어보네. 그치? 이거 달고 맛있다. 먹어봤어? 응. 또 언제 나물레 구워 먹어봤대? 아니, 코도 하나도 없다. 맞네. 점액도 없다. 코가 없네. 겨울이라서 그러나? 아, 그런가 보다. 하나도 없어. 이게 미끄러이 그냥 있어만 또 그런데. 애가 건조하네. 겨울이라 그런가? 매봐라. 어우, 눈물 나. 어우, 매워. 자, 부침가루 한 컵. 한 컵 하고 50ml. 물 100ml 넣고 얼음으로 농도를 맞출게요. 좀 더 넣어도 되겠다. 150ml. 총 150ml 들어갔어요. 자, 얼음을. 이게 녹으면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얼음물로 해야지 바삭하거든. 이제 녹었어. 이제 슬슬 녹으니까 먼저 되잖아. 자, 이렇게 녹으면 용도가 나와요. 용도가요. 또 맥주로 이렇게 반죽하셔도 돼요.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자, 부침가루에다가 얼음은 농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멀게 나오면 건져내세요. 그리고 부침가루에다가 이렇게 다 묻히세요. 묻혀가지고. 기름이 좀 여유가 있어. 바삭해. 기름이 묻혔다. 안 튀겠어. 기름이 묻혔어. 이렇게. 우와. 잘라서 대신 내가 쭉쭉 찢어 넣으셔도 됩니다. 아, 됐어. 이렇게 해서 먹자. 그래, 그럼 찢어 먹어. 이렇게. 야, 초장, 이거 찍어 먹어. 고추장 초장 찍어 넣어 보세요. 초장 만든 거야? 뭐 사는 거라. 방금 왜 오라고 거짓말했어요? 약간 망설일 때부터 난 알아봤어. 엄마 대답이 이러길래 난 눈치 깠죠. 아, 이거 맞는 거 아니구나. 달아. 대파 안 맞으려. 약간 이거는 대파는 좀 더 촉촉해. 그리고 대파 쪽파에 비해서. 그치, 여기서 아무래도 물이 많이 나오잖아. 어우, 맛있다. 자, 대파로 이렇게 전 한번 구워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대파 많이 먹겠네. 오, 많이 먹지. 이게 달고 맛있잖아. 대파도 먹으면 좋아. 초사 찍어 먹기 좋네. 맛있다.